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남준이, 최고의 리더. 리더. Best friend. 우리 형. 리더. 리더. 귀여운 사람. 30. 맏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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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brother. 바보형. 나. 아, 더 바보형. 둘째 형. Best brother. 달달하다. 할아버지. 둘째 맏형. 멋진 연예인. 친구 같은 형. 춤. 좋은 친구. 활발하다. 비타민. 셋째 맏형. 나. 친구. 말 잘 통하는 내 동생. 매력. 바보 동생. 귀엽다. 쪼꼬미. 나. 내 친구. 친구. 매력남. 신기하다. 잘생긴. 많이 성숙해진 내 동생. 나. 만능캐. 내 동생. 요 근래 가장 이뻐진 내 동생. 근육남. 근육이 많다. 근육몬. 망겠다. 황금 막내. 별명. 아, 옛날 별명은 초딩이었는데. 할아버지. 별명 희망. 창. 그냥 넌 좀 뭘 하질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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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진영, 태영이, 정국이. 팬들이 붙여준 별명. 저죠. 나 귀만지기. 이야기할 때 귀만지기? 좀 진중한 이야기할 때 귀만지기. 오, 이거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 눈을 깜빡여요. 잡생각. 굳은살 뜯기. 아, 발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 입술 뜯기. 숨 쉴 때마다 귀여움 어필. 탁구. 랩. 누워있기. 자전거 타기, 책 읽기. 취미 쇼핑하기. 잠자기. 아직도 어려운 숙제. 열심히 해야지. 좋음. 요즘 안 함. 재밌다. 재밌다. 어려워. 더 어려워. 좀 더 어려운 숙제. 그것도. 더 재밌다. 좋음. 요즘 함. 어렵다. 좀 느름. 계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 정석. 내 세상. 노랗파. 그것도 열심히 해야지. 나쁘지 않은. 좀 느름. 재밌음. 공연하고 싶다. 아, 생각보다 좀 한다. 언젠가는 맞닿고 싶은 불멸의 존재. 재밌어. 더 잘하고 싶다. 하고 싶다. 곱하기 2. 좋아함. 너무 하고 싶다. 그립다. 하고 싶음. 아미. 있는 듯 없는 듯. 아니다, 꽤 있는 듯이었다. 네. 있는 듯? 학창 시절 재밌었지. 재밌었지. 별 생각 없음. 조용. 가끔 돌아가고 싶다. 개구쟁이. 떡볶이. 아, 분식집. 우리 멤버들. 멤버. BTS. My member. J-Hope. RM. SUGA. 부질없지만 그래도 해볼만한 거. 꼭 지켜야 될 거. 아, 이 동네 친구들. 아, 약속 시간을 6시로 잡으면 맨날 7시에 나와가지고. 중요함. 지민이 사운드 클라우드. 곡. 지민? 우리 준현. 내가 지금 가장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숫자.
활동연수. 아, 일한 지 진짜 오래됐구나. 데뷔 8주년. 좀 굵어졌으면 좋겠다. 눈사람? 딱히? 2000년도 MP3. 더 많은 시간. 공연하기. 가지고 싶은 것, 용기와 믿음. 사랑. 아, 다 가져가지고. 방탄? 숨쉬기. 잠자기. 내일 잘하는 거. 까불기. 멍 때리기. 딱히 없음? 방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것. 가만히 있기. 노래. 아, 컨디션 관리 못하는 거? 생각 없애기. 멍 때릴 때 주위의 얘기를 못 듣기. 영어. 외계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I'm myself. 저 자신이요. 만들어 갈 수 있다. 나 자신. 딱히 없는데. 오늘 안 믿는 거 없는데. 관상.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 귀신. 솔직히 귀신은 잘 안 믿는 것 같아. 성성설. 그 막 인생은 정해져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이런 거. 이거 딱히 부끄러운 거 없는데. 무슨 갑자기 프리댄스 추라 그러는 거. 갑자기 뜬금없이 한 명씩 나와. 억지로 시키는 거. 성격. 살쪘을 때. 나에 대한 칭찬. 아, 저는 반응하기 싫은데 귀가 반응해버려요. 자신 있는 분야 시키는 거. 그걸로 웃기는 거. 프리댄스로. 음색. 춤? 우리 멤버들. 성격. 공연. 집착. 좋아해요. 미술관. 노래. 좋아하는 거. 조금은 필요한 거. 아, 집착을 잘 안 하는 타입이라 자주 까먹어서. 집착 안 합니다. 관계 꼭 필요한 거. 중요함. 전무찐? 진심인 편이에요. 우리 멤버에 대한 인생? 뭐 석진이의 마음. 통하는 거. 눈물들임? 그래서 잘 때 꿈을 잘 안 꿔서 간만에 꿈꿔보고 싶어요. 많은 것들을 부딪혀보고 싶은 게 내 꿈? 공연. 올해 방탄하기. 이루어진다. 언젠간 이루어지는 것. 아, 안 오는 거. 정답은 없다. 행복하게 사는 거. 제 미래 엔딩은 항상 석양 보면서 비치 체어에 앉아 있는 것. 나도 모름. 모르겠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 기적. 뭔가 이렇게 안 맞는 구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너무 잘 맞아. 내 인생의 전부. 아미. 우리의 것. 가족. 아미. 기적. 우주 최고지. 우리를 있게 해주는 존재. 방탄소년단. 동반자.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애틋한 마음. 방탄소년단. 또? 대박. 축제처럼 준비할 건 많지만 그 기간만큼은 확실히 즐길 수 있다. 매년은 축제. 우리들의 축제. 선물. 아미가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내 감정. 야, 이거 어디야? 야, 이게 뭐야? 드림캐쳐 입고 막. 밖에 막 해가 두 개인데? 자, 여기는 아미 만물 상점입니다. 자, 슈퍼 마무리까지. 등. 오, 야, 이거 우리의 그 뭔가 이 추억들이 담긴 그런 것들이 좀 많네요. 이거 그거 아닙니까? 아미 누가, 아미 방, 아미 방. 누가 그 이 모자 쓰고. 우리 다 썼지. 그래, 우리 다 썼잖아. 자, 여기 위쪽부터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자, 지금 저 맨 왼쪽 위에. 이게 드림캐쳐인가?
저때 메이크업도 안 했을 시절이야. 14, 그쵸? 15, 16, 17, 18, 19, 20, 아, 저때 메이크업 안 하고 어떻게 뭘 하려고 자신감이 생겼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베스트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뭐가 제일 좋아요? 난 이거. 아, 나 저 화영이 나왔대. 나 이거 진짜 너무 이쁘다. 저거 아니면 그 다음 15년 것도 괜찮아. 난 이것도 괜찮아. 그냥 얼굴이 달라지는 게 보인 게 너무 신기한 그러니까. 거 같아. 자,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아서 네. 이야기 좀 합시다. 이거 되게 잘 꾸며놨다. 그러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파! 자,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8주년을 맞이하여 아주 뜻깊은 곳을 저희가 방문했습니다. 깊은 네. 곳이죠. 저희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만물상점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이곳의 이름은 바로 아미 만물. 아미가 맞았습니다. 아미 만물상점. 네,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추억이 담긴 소품 드려본 점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방동면도 있어요. 이 방동면 우리 그 꾸몄었잖아. 페이크 러브. 방동면에다가 저 이제 시리즈별 아미밤 있고 우리 이제 그 팬클럽 키트에다가 우리 1위 했을 때 트로피들도 있어요. 오, 그렇네. 저런 사전들은 뭘까요? 어떤 추억을 담고 있어요? 아니, 저는 여기 원래 세트예요. 세트장에 네. 세트. 디자인 저 이제 피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백제 원래 세트예요. 네. 네, 여러분. 이번 페스타 주제 혹시 뭔지 아시나요? 뭡니까? 어떤 건가요? 위. 우리입니다. 우리. 세 권의 키워드 책만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를 펼쳐나가 볼 건데요. 키워드를 보고 떠오르는 우리의 기억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데? 네네. 좋습니다. 저 책상에 보이시죠? 저 초록색 책을 한번 가져와. 굉장히 뭔가 센스가 아닌 것 같아요. 저 책의 색상은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이에요. 초록색 책이 굉장히 많거든요. 과연 그 책일까요? 딱 보면 이거죠. 사람이 보는 게 이 눈이 있어요. 이거 딱 봐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자, 과연 이 책에는 어떤 키워드가 적혀 있을지. 막 펼치면 CG 나오나? 막 아니 이게 뭐야? 첫 번째 책의 주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1장 방탄소년단의 요즘입니다. 아 요즘.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다들 요즘 뭐 하세요? How are you? 이제 아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아 요즘 방탄이들도 못 보니까 너무 심심하다. 방탄이들도 되게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저희 집에 있는 시간 별로 없습니다. 바쁘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잠만 자는 거 같아요. 저희 잠만 자러 집에 옵니다. 아무튼 요즘에 굉장히 사실 일과 스케줄 중심으로 열심히 살고 있죠. 방탄을 위해서. 네. 신곡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행복합니다. 다들 일하는 와중에도 뭐 각자 뭐 취미 생활이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그냥 좀 많은 것들을 좀 검색을 해보고요. 좀 찾아보고 약간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 물건이 어디서 나왔지? 약간 이런 것들을 약간 아이쇼핑 하면서 네,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쇼핑을 좋게 포장한 말이에요. 필요 없는데도 찾아보게 되죠. 아, 네. 이거 굳이 필요할 때가 있을 텐데. 네, 네. 저는 요즘에 한이에게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방이 어때, 방이? 그래서 이제 방이 다니 어머니는 너무 적극 찬성을 하고 아버지는 좀 아, 네. 아니다. 아버지는 제 거면 진짜 좋아하신다. 아니. 다음 키워드입니다. 단체 메신저. 단톡방. 그 사진 뭐예요? 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해. 정국이가 저한테 카톡 해놓은 거를 캡처해가지고 옛날에 올렸던 거. 아니 저희 맨날부터 있어가지고 우리 뭔 얘기 아니야? 사실 단톡방에서 뭐 할 얘기 별로 없어. 진짜 필요한 이야기들만 저희 뭐 가끔 뭐 온라인 게임 얘기하고 웃긴 밈들 올리고 네. 웃긴 뭐 유튜브에서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제일 활발한 것 같아요. 제 하루에 누군가 연락하는 게 이제 톡방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 그렇게 뭘 말 많이 하지 않잖아. 근데 뭐 좋은 거 나왔을 때 막 야 이거 봐봐라. 맞아 무대 같은 거 형도 많이 비보, 올려. 저스틴 비보 야 쩐다. 계속 가까이 있으니까 뭐. 자, 다음입니다. 우행시. 아, 이 영화 좋죠.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가장 최근에 멤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지? 아, 신사옥에서. 예. 예, 이제 술을. 예, 예. 맞아. 한 잔, 한 잔, 한 잔 두 잔. 예. 아니, 그날 너무 웃겨가지고. 예. 그냥 막 촉파리하고. 예. 아, 전 요즘에 그 몸이 좀 균형 있게 좀 다부져지고 싶어서 운동? 이제 멤버들이랑 요즘 다 같이 운동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운동화 난 그게 부럽더라고. 왜 부러워? 너 하면 되지. 나 하면 되나?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보통 이제 크로스핏이라고 하잖아요. 쌤이죠. 우리가 하는 거 사실. 예. 완전 이제 네. 그 정도는 못 하지만 이게 제가 옷 벗고 막 이렇게 하는데 뭐 느낌은 내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왜냐면 그런 게 우리가 데뷔 때 7명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운동을 하면서 막 아, 그때 거울 앞에서 셀카 찍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 요즘 제일 낙이에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운동 재밌지. 네. 한번 단체를 시작할까요?
아니, 난 그 얘기했어요. 난 하고 있어. 이 네 명은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너랑 나만 하면 돼. 태영이 형. 태영이는 솔직히 잘 안 하고. 나? 형 갑시다. 난 이제 태영 자주 하지 않았나? 아, 하다가 한참 하다가 또. 오케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은 운동으로. 아니, 가면 약간 그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군인 모습이 있어. 아, 그래요? Yeah, baby! Yeah, go, go! One, two!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애들이 엄청 먹고 막상 뭔가 펌핑 좀 된 것 같은데 해가지고 거울 보면은 진짜 마른 애가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이잖아. 홀록! 홀록!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진솔한 이야기. 가장 최근에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멤버가 있다면 누구와 어떤 스타일의 얘기를 나눴는지. 사실 우리는 지금 요즘에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참 많이 해요. 네, 다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근데 필요한 시간이라고 봐요. 우리끼리 술 한잔 마시면서 되게 얘기 많이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뭐 울고 막. 아, 지민씨. 그때 슈가형이 진짜 너무 울어가지고. 아니야, 뭔 소리야. 지민이었구나. 윤경 처음 울었지. 윤경이 한번 울잖아. 그럼 수도꼭지. 펑펑 울었어. 오열했어, 오열. 왜 그래, 왜. 나는 받을 수가 없어. 나는 그날 지민이가 갑자기 울길래 좀 의미가 싶더라고. 형도 같이 울었잖아, 옆에서. 아, 뭔 소리야. 이랬잖아요, 저 안으면서. 나도 사실 그랬어 이러면서 막 울었잖아요. 남준이 형도 울 때 진짜 나 너무 가슴이 찡했던 게. 아, 그렇지. 나도 많이 자꾸 울었지. 아니 뭐, 야. 그래서 뭔 얘기를 했냐고. 아, 뭐 시원하게 할까요? 예. 네. 뭐. 다음 키워드. 너의 TMI. 너의 TMI? 사실 샤워할 때 옷 다 벗고요. 아, 너무 TMI인데 그거? 저는 잘 때도 샤워할 때도 뭘 할 때 전부 다 그냥 팔찌를 안 빼요. 왜 안 빼요? 야, 누가 안 쓰냐? 나도 그래, 안 빼. 운동할 때 안 빼. 이게 실버여. 아, 나는 실버 팔찌는 안 빼요. 아, 난 목 막 있는 거 싫어요. 전 줄도 안 빼요, 그냥. 나도 실 팔찌도 안 빼. 저는 세수할 때 귀찮아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수도꼭지에고 이렇게 멀고 갈 것 같아. 나 이거 듣고 나 진짜. 진짜 그런 사람 있을까?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다. 나도 어릴 때 해봤어 이런 애들이 꽤나 많더라고. 이 형은 이 어깨를 갖고 지금.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하다가 눈을 감고 있잖아요. 이렇게 탁 들다가 여기 박아가지고 혹이 났었어요. 혹 날만 하네 그거. 최근에 찜닭에 너무 꽂혀가지고. 찜닭? 찜닭. 아, 찜닭에 당면이 왜 이렇게 맛있냐 미치겠다. 아, 당면 그 미쳤지. 그 살찌는데 미쳤지. 그 탄수화물 그 덩어리 그게 아 너무 맛있어. 그거 한 줄에 밥 한 공기잖아. 그게 국물을 흡수를 잘해. 저는 뭐 모르겠어요. 이게 뭐 TMI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일단은 씻고 나면은 그 하수에 걸려있는 머리카락을 줍습니다. 아, 그거 되게 근데 좋은 습관이에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윤기 형이 트위터에 좋은 스피커를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우 부러워가지고 샀습니다. 이제 새 작업실에는 새 마음 새 뜻으로 이제 새 장비를 좀 들여. 열정을 위해서. 저 27일 책 사옵니다. 그럼. 어? 어디 그거? 작업실. 아, 굉장히 다들 TMI가 많구나. 그러니까. 아, 저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마 오른쪽 여기 가렵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네. 아, 진짜 가려웠습니다. 다음 키워드. 8살, 8주년입니다. 이 사진이 2014랑 202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막 여기 쌩얼에다가 막 뭐냐 포토샵 돼 있어가지고 이상해. 진짜 이상해. 그때는 사실 뭐라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아니 저는 그냥 갑자기 생겼어. 우리가 비비 발랐잖아요. 이때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가 쉬고 있을 때가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콘텐츠 한번 해보자 는데 화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걸 추천한다 그래서 몇 명만 화장을 하고 아마. 아, 이게 페스타의 시작이었구나.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왔지 지금.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저는 8주년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10까지는 한번 도달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10년까지 한번 가십시오. 우리. 오케이, 10년. 좋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아미와의 기억, 제2장입니다. 130613부터 130709까지. 7월 9일이 그 아미 탄생일이에요. 저희 생일이랑 아미 생일이 저기. 원래 후보가 뭐였죠, 지민 씨? 그 뭐지, 체리 뭐 이런 거. 아니 그때 않았나? 강력한 게 방울이었어요. 방울. 아 방울 네. 이런 게 있었어요. 방울과 아미로 끝까지 갔다가 근데 이제 방울했으면 사실 큰일 날 뻔했죠. Hello 방울 이러면서 딸랑딸랑. 근데 되게 사람 이름이네 벨도. Hey Bell. 아미로 하니까 한글도 영어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통일적으로 이게 범용적이죠. 프랑스어로는 또 이제 친구. 그렇죠.
아 맞아. 아미, 아미. AMI. 저는 아미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왜요? 아미의 그 중간에 있는 두 단어가 RM입니다. 아 정말 이게 연관성이 큰 그림이 봐요. 있었죠. 네. 그 아미만의 그런 어떻게 주는 의미가 또 나름 있지 않습니까? 또 네. 참 뜻깊은 날이죠. 네. 다음 키워드 방탄 방탄 방방탄. 이거 근데 순식간에 나왔는데. 야 이거 어떻게 줬냐? 이거는 아니야. 제가 이거 제가 줬죠. 남준 형이 그래? 연습실에서 줬어. 순식간에 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우리 웃기다가 네. 그냥 별거 막 그냥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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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 당신의 심장을 저격한다. 방탄소년단. 근데 그거 인사잖아. 어, 그러니까 이거 우고우고. 우고. 아니 그거 하다가 나온 거 아니야? 아니, 그 연습실에서 파이팅 하자고 했는데 뭐할거 없냐 했는데 그냥 파이팅 하다 갑자기 뭐. 아 그랬었나? 아, 이게 맞는 거 같다. 아 나 기억난다 기억난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 파이팅 구호를 하나 정해야 된다 그랬었어. 아, 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막 우리들끼리 방탄 아 방탄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 위로 할래 아. 아래로 할래 막 그거 정해가지고 그냥 바로 아. 우리 아래로 하잖아. 아 근데 진짜 너무 옛날 일이라서 막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막 우리 이걸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인사로 우리 뭐, 형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손등으로 이렇게 미치는 거예요. 아, 맞아. 남준 형이 진짜 마음에 들었었어요. 야 그거 멋있는데 막 이러면서 야, 우리 그것도 있어요. 어. 아니 그때는 뭔가 약간 뭔가 그런 게 좀 뭔가 멋이 인상을 남겨야 된다. 방탄 방탄 방방탄. 우리 어릴 때는 만약에 이제 이런 것처럼 만나 인사 이런 것처럼. 우리는 어렸고 팩이 있는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 자 다음 키워드 화양연화 3부작입니다. 화양연화. 근데 저는 알미주도 알미주인데 런 때 그 처음 실시간 1위 먹었을 때 그 아 그때 엄마 아빠한테 전화했을 때가 아주 잊혀지지 않아요. 연습실에서 또 아 그건 아니지구나. 연습실에서 봤던 게 2위 해가지고 우리가 연습 맨 처음에 아, 그건 아니죠. 아 근데 진짜 화양연화 할 때는 이미 내가 그 화양연화 이게 컨셉 안에 내가 이미 완전 빠져 있었어요. 완전 녹아서 막 청춘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니었거든요. 내가 누구? 달려나갔어. 어디로 갔어? 내가 어디로 불안정한 봐. 진짜 런 할 때 나 진짜 약간 미쳤어. 내가 누구? 박청춘. 나 이때 살 뺄 때도 런 들으면서 러닝머신 뛰었거든요. 장난 아니었어. 이미 앞이 보이지 않아. 막 뛰고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시절엔 진짜 그랬어요. 맞아, 저도 나도 인정. 저희 원래 콘서트 그 하고 막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풀어도 되지만 저희가 사실 그 스케줄이 끝나고 숙소 안에만 있었어야 됐잖아. 근데 저는 맨날 밤이면 새벽마다 탈출을 해가지고 그 공원 한 거리 걸으면서 아 학동공원? 네 이게 아 그때 학동공원 아니었어요. 이게 청춘. 네 맨날 탈출해가지고 아 이게 청춘이지 이때를 이렇게 즐기다니 막 이러면서 막 이랬죠. 다들 영화 한 편 찍으셨네요 그때. 소름 돋는 영화네. 우리가 단짠단짠을 겪었잖아요. 노모드림, 에노, 상남자, 대인조 이 단짠단짠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달달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니 나는 저때 너무 스트레스 받던 거예요. 인트로 두 개를 다 내가 했단 말이야. 근데 이 벌스를 한 20번씩 계속 바꾸라고 하는 거야. 계속. 아니 막 미쳐버릴 것 같아. 형 그리고 연습실에 작업실 있었을 때죠. 근데 막 진짜 연습 그 이만했어. 요만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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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 이거보다 작았어요. 몰라 한번 되게 작았어요. 형 3번 방이에요 혹시? 아니 나 2번 방이에요. 아니 이 정도면 큰 거야. 더 작았어. 2번 방에서 거의 한 15, 16일 정도를 거기서 거의 계속 그만 썼어. 나중에 마지막 때 아 이거 안 되면 그냥 나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때 됐었지. 형 진짜 오래 했을 때. 나 연습하고. 그게 이제 인트로였지. 첫 번째 인트로였지. 네버마인드 작업을 할 때 비가 막 엄청 온 거야. 어디 막 갔다 왔는데 물 잠겼어. 비가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장비 다 뺐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래 그때 난리였어. 다행히 댄서들이 있어. 댄서들이랑 같이. 아 맞다 도와달라 이거. 다이가 책상부터 다 그때 녹음실 다 옮기고. 아, 지금 저의 하이브 용산 사업은 너무나 고층이라 절대로 물에 잠길 일이 없습니다. 아, 다음 키워드는 바로 둘 셋 방 찬. 안녕하세요. 둘 셋입니다. 사실 둘 셋이 이제 나온 지가 거의 4년인데 와. 그 상황 지금 상황에서 약간 둘 셋의 의미를 한번 다시. 생각해본다. 아, 그때는 또 이제 우리도 우리지만 이제 팬분들도 굉장히 상처가 많으셨죠. 왜 방탄이 세상의 억압과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그 팬분들도 같이 막아내다 보니까 이 노래를 계기로 진짜 뭔가 하나의 우리랑 아미의 약간 비밀 암호 같은 게 된 것 같아가지고. 와, 좋은데요? 그 저는 사실 뭐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자면은 이제 사실 15, 16, 17년도 이 세 개의 연도 동안 정말
저희나 이제 팬들이나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고생도 많이 하고 아미들은 저희를 이제 뭔가 감싸주시려고 너무 열심히 사실 마음고생 하신 게 있고 저희도 저희대로 정말 이를 갈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컨텐츠도 만들고 열심히 하고 그 3년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네. 저희에게도 위로도 많이 되고 너무 좋은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때 당시만 해도 방PD님 방에서 뭐 하지 않았나? 아 맞아요. 같이. 네. 같이 하고. 좋은 노래예요. 진짜 둘셋은. 네. 진짜 좋은 노래. 언젠가 다시 좀 꼭 같이 불러야죠. 진짜 불러. 네. 직접 보고. 아 이거 부르면 진짜 네. 앞에 사람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팬분들 보이잖아요. 지금 울고 계시잖아요. 나 지금 부르면 온다. 진짜. 아, 그때도 오케이. 울고 계셨어. 얼굴. 아니 아니 팬들이. 지금 울고 계시죠. 다음 키워드는 일지 아트홀입니다. 첫 이거 우리 첫 쇼케이스. 네, 압구정. 우리가 사인회도 여기서 최근까지도 많이 했어요. 그 쇼케이스 때 한 사람씩 나가는 맞아. 게 있었어요. 나 지금 근데 그 노래 틀어주고 DJ 이렇게 틀어주고 요 플랫 프로 하면 나가 이게 민망한 게 뭐였냐면 우리가 이거 할 때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아 맞아. 나 기억나. 진짜 기억나. 아, 진짜 그래서 소름 돋으려고 그런 거야. 뒤에서 기다릴 때 피지 마. 제발. 뭘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어. 왜냐면 기자분들 쇼케이스 먼저 하고 맞아. 그다음에 이거 팬분들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등장하는 거는 그 팬분들이 있을 때만 했고 아 왜냐면 그분들도 사실 우리가 누구지 잘 몰랐을 그쵸 이제 처음 오시는 거니까 그냥 블로그만 보고 난 처음 본 사람 그냥 한 번 보러 온 거겠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쇼케이스가 막 이게 경쟁률이 그냥 들어오면 다 들어올 수 있었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번 가볼까? 이래서 잠실 주경기장입니다 우리 처음 할 때 그 못 잊죠 이거 주경기장은 진짜 주경기장 두 번 있죠 처음에 이제 태지 형 그쵸 코스트를 갔을 때 한 번 있고 사실 그전에도 이제 뭐 드림 콘서트니 뭐니 이래가지고 근데 저희는 콜드플레이로 콜드가 갔었던 거 우리 그 라이코전 할 때도 갔잖아요 팬들 없이 갔잖아요 아 그치 아, 너무 AMA 근데 월드투어를 해도 주경기장보다 큰 거는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주경기장이 진짜 나도 왜냐면 이제 풋볼 경기장들은 경기장 자체가 좀 작고 근데 좌석이 엄청 많은 거니까 주경기장은 이제 경기장도 경기장대로 큰데 옆에 트랙이 있잖아 트랙까지 있어가지고 네. 뭔가 더 커 네. 일단 이름부터 좀 폼이 나요 잠실 주경기장 그 경기장 뭐 언젠가는 이제 주경기장을 다시 느낄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빨리 종식이 돼서 다시 가자 네. 네. 자 다음 키워드 가겠습니다 해외 투어예요 이번에 해외입니다 해외 투어 사실 저는 그 당시 막 다닐 때는 물론 이제 공연을 좋아하니까 되게 좋았었는데 특히 이제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힘들었었는데 이게 돌이켜보면 또 이제 막 하고 싶다 사람이 간사한 거야 네가 진짜 간사해 막 간사.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고 사람이 장난사기나 근데 또 하잖아 비행기 힘들다 아 비행기 힘들지 아니 나는 근데 투어 기간을 되게 좋아했었던 게 뭐냐면 잠도 많이 자 먹고 싶은 것도 막 먹을 수 있어 이래가지고 나는 살도 쪄 그만큼 살 찌기는 찌지 나는 살이 잘 쪄 투어할 때 작업하기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맞아, 나는 맞아. 좋았어 저는 해외 투어하면은 그 저희가 되게 선망 갖고 이 로망이 있었잖아요. 되게 어디도 가보고 이 나라 있는 누구도 만나보고 근데 그거를 못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아쉬웠어요. 다음 투어를 혹시 기획한다면 그런 스케줄도 짬짬이 해가지고 하면 더 즐거운 투어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사실 지금 또 어떻게 보면 다이너마이트랑 또 버터라는 곡이 또 나오면서 해외 팬 여러분도 또 친숙한 뭔가 그런 버터가 또 빌보드 차트 1위를 하는 바람에 아이고. 근데 이거 나왔을 때 한 3주 차 각자 연속으로 아, 이 말들을 꼭 쓸 수 있게 이게 편집 되냐 안 되냐가 그러니까. 진짜 예, 지금 아직 모르거든요 아무튼 편집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금 자 다음 키워드 슬로건입니다 저게 걸려있죠 와 근데 저 말들이 진짜 꽂힌다니까? 나는 그 바다 관련된 슬로건이 있었어. 그거 보자 소름 돋았어. 나도 알아요. 뭐 사막이 바다가 됐다 뭐 이런. 맞아. 나도 알아요. 그거 코를 쫙 들어서 울었어요? 맞아. 울었어요? 아니 고였어. 아. 멘트 기억날 것 같아. 이게 그 너와 함께하면 사막도 바다가 돼. 맞아. 그거다 그거. 이 슬로건 역시 이 슬로건의 메시지는 진짜 다 하나하나 뭔가 이 마음을 꽂힌다니까? 근데 이거 노래하다가 위에서 봐야 된대. 노래하고 있는데 상 할 때 딱 보면은 싹 올라오잖아요. 그치, 그 타이밍이 있어. 네. 팬분들이 또 팬분들의 파트 타이밍이 있어. 노래와 함께 나오는 그 타이밍이 힌트가 세 개예요. 흘러나오고 있는 노래. 그리고 그 올릴 때 사람 수가 많으니까 촥 하면서 이게 액션이 돼요. 그런데 내용. 저는 처음에 아니 사람들이
어떻게 이 타이밍을 다 맞출까? 약속이라도 한 대씩 이랬는데 뒤에 아미 타임이라고 그대로. 아니야, 아니야. 슬로건 뒤에 적혀 있어요. 저도 적혀 있고 위에서 아미 타임이라고 나오면 들어주세요가 적혀 있어. 아 그래. 자 다음 챕터. 오우. 아미. 아미. 어. 아 뭐 진짜 이게 수식어가 필요합니까 아미? 아니 일단 방탄을 이야기할 때 일단은 거의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미의 존재를 알아. 예, 네, 그러니까요. 아 다 알아요. 아, 그니까 맞아 맞아 진짜 우리 할머니 경로당 그 친구분들도 아세요. 네. 아 진짜 아미를 아세요 다. 이거 이거 공동체라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저희의 뭐 성적 이런 것들이 저희만 뭐 잘해서 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아, 절대 아니죠. 저희랑 뭐 아미가 진짜 너무 큰 힘을 주고 아미들이 다 뒤에서 힘을 써주시고 다 만들어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룬 저희가 이룬 이런 것들이 저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같이 만들어줬다는 걸 꼭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들어오신 아미분들은 약간 뭔가 저의 콘서트를 아직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연의 열기나 그런 것도 아직 모르실 테고. 봐야 되는데. 진짜 저는 그거 보고 나면 딴 데 못 갑니다. 예? 딴 데 못 가요. 저 뭐 인정 못 합니다. BTS 맛집 먹고 나면 딴 데 못 갑니다. 본인 아버지 얘기를 이렇게 하는. 네, 아버지 혼자 뭔가 꼭 보여주고 싶네요, 진짜.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저희 아미 여러분들 눈을 보며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들 앞에서 춤과 노래를 하고 싶습니다. 이야, 멋있습니다, 멋있어. 정국이 울어?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울어, 울어. 정국이 울어? 보고 싶습니다, 울어, 여러분. 울어, 울어. 이 한 분 한 분의 얘기들이 사실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아미가 됐는가. 맞아요, 입덕 계기 이런 게 궁금해. 이 사람 어떤 꿈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서 살고 있고, 그곳의 생활은 어떤지 사실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 한 명 한 명. 언젠가는 우리가 뭐 한 분 한 분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아,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예. 네. 네. 이 아미 분들과 이렇게 같이 이 시간을 보내왔던 길들을 쭉 훑어봤는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가 아미여서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얘기하면 이제 끝이 없어가지고 뭐 아쉽긴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겐 두 번씩이 더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가시죠. 자, 이거죠? 빨간 색깔? 아, 빨간 색, 딱 저기 써있네요. 빨간 책이라고. 오, 빨강, 빨강해. The Red Book. 묵직한데? 두 번째 책의 주제는 멈춤과 달림. 네. 자, 1장. 바뀌어버린. 아, 너무 좋다. 3. 방탄소년단의 블루 앤 그레이. 갑자기 멈춰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 자체가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멈춰버렸잖아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전히 뭐 뭔가 공연을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약간의 뭔가 약간의 우울함은 있는데 그래서 뭐 사람은 이제 사라지잖아요, 또 이 상황대로. 그죠. 뭐 적응을 한 것도 나름대로 이 상황에. 예, 완전히는 아니지만. 저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있었기에 저 시기만의 또 음악이 나올 수 있었고. 맞아요. 말 그대로 블루 앤 그레이 한 곡도 나올 수 있었고 다양한 멤버들의 곡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쵸. 이게 버티고 버티면 지나가면은 꼭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네. 각자 뭐 하세요? 어느 공간이 됐건 자기만의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운동 좋죠. 운동 진짜 좋아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건강한 돌파구예요. 아,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무기력해. 뭔가 몸을 안 쓰니까. 그렇다고 나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면 도피긴 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마음 편하게. 아, 그거 진짜 최고의 그냥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면 그때 이제 내가 지금 뭐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하루를 얼마나 잘 지냈냐의 기준이 그날 하루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냈냐. 그래가지고 네. 되게 집에서 혼자 그러니까 혼자 행동하고 혼자 웃는 것들을 많이 해요. 혼자 막 물고 나오셔서 샤워해보기. 와, 되게 크리에이티브하네. 한 막 코에 물 들어와가지고 되게 안 좋더라고요. 좋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 일단 뭐해? 유튜버를 해야 되지 않나? 아, 이 정도면 근데, 거의 크리에이티브 컨텐츠 아니야? 근데 그런 거를 하면은 되게 나 스스로가 되게 되는구나. 한심하고 바보 같고 해가지고 되게 재밌어요. 아,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 세수도 그런 일 아니야? 그러니까 세수 이런 거. 아, 세수는 귀찮아서. 아. 자, 2장입니다. 컴백이네요. 컴백. 컴백. 바다. 바다. 바다.
바나나 안에 바나나. 근데 제목이 진짜 뭔가 나는 임팩트가 좀 있는 것 같아. 버터. 버터. 아 진짜 임팩트가 있어요. 이제 버터를 준비하시면서 뭐 어떠셨는지. 뭐 저는 이제 이번에 뭔가 이제 그래미가 노미가 되고 또 이제 수상은 가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도전하는 마음 가짐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아요. 간만이었죠. 네. New challenge. 네, 그래서 진짜로 뭔가 뮤직비디오에서나 아니면 음악에서나 좀 다양한 모습들도 좀 보여주고 더 멋지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었어요. 저는 버터 준비하면서 되게 신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이너마이트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곡들 좀 이렇게 뭔가 공연을 해보고 싶은데 네, 아직 저희 새로운 곡도 안 나왔고 해가지고 버터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다이너마이트 외에 또 새로운 곡을 이제 무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설렘. 마음에 되게 신났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창한 메시지는 없어요, 솔직히. 네. 이 코로나 상황이 여러 가지 너무 지쳐서 저도 좀 신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버터라는 곡이 좋은 게 할 때 재밌어요, 신나요. 그 에너지가 정말 오프라인으로도 못 보여주는데 온라인으로라도 보여주려면 우리가 진짜 기분 좋고 신이 나야 되는데 정말 그 버터는 정말 아 모르겠고 일단 여름이고 우리가 원래 했었던 거 우리가 좋아했던 거 노래하고 춤추는 거 뭐 어떤 사회적인 막 그런 것도 너무 좋지만 그냥 방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에너지를 다 담은 그게 그 버터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어떤 음식이든 버터가 들어가면 굉장히 풍미가 높아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아니 일단 성에다가 바르잖아요. 내가 그 스무스하게 버터처럼 아미를 싹 해가지고 이게 풍미가 더 싹 해가지고 빡 해가지고 아미와 방탄의 시너지가 빡! 네, 곡마다 이게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런 되게 신나고 이런 즐거운 음악이어서 막 뭐 굉장한 거창한 메시지 그런 거 이걸 안 들 수가 이걸 들어보시면 막 메시지를 물어보실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네. 야 이렇게 정말 두 개 책들을 보니까 1, 2년 사이에 저희한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많았죠. 네. 네. 되게 이렇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나름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우리 아미와 그리고 또 우리 BTS 방탄소년단에게 박수를 한번 저희 쳐보자. 네, 하지만 여러분 해가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무슨 가사인 것 같아요? 투모로우 아니에요? 예, 투모로우 가사처럼 이제 우리 모두 포기하지 않고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그럼요.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책을 가져올 건데요. 자, 가져오시죠. 아까 거는 과거, 지금은 약간 현재,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미래. 갖고 오셨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이런 브라운입니다. 옷이랑도 색깔이 잘 맞네요. 그린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저 브라운. 그린과 브라운을 섞어서. 네, 브라운. 우리 다시 만나는 순간입니다. 오호. 우리의 미래, 우리가 다시 만나는 순간. 지금부터는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대로 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저게 딱 그냥 티켓팅 되고 콘서트장에 그냥 이제 시간 딱 돼서 딱 올라왔을 때 딱 첫 만나는 순간. 그 전에 이제 뭐 방송 이런 거 다 없고 딱 그 순간을 위해서 모두가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아 진짜 좋겠다. 그러면 이제 뭐 리프트 타든 뭐 샤마기 떨어지든 뭐 하든 할 텐데 그때 과연 눈물 참고 저는 그 스타디움 있잖아요. 위로 헬기가 지나가서 제가 낙하산 메고 떨어지는 거. 첫 곡으로 딱 이제 온. 야. 하면 이제 1분 동안 함성을 딱 듣는 거예요. 야. 형, 솔직히 말해서 오프닝 때 눈물 안 흘릴 것 같다고. 아, 나 100% 운다. 아예 울지. 눈물 버튼 ON! 이래가지고. 자, 다음은 방탄표 슬로건인데 방탄표 뭘까요? 슬로건? 아, 우리 현장에서 다시 만날 그날 아미들을 위해 슬로건을 만든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너의 버터, 너의 인생에 풍미를 더해줄게.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진영스러운데. 뭐야, 요즘 생각 좀 했나 봐. 이게 바로 나온 거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었던 것 같아, 그냥. 보고 싶었다, 아미. 우리 오늘부터는 즐거운 날들만 가득할 거야. 꿈 아니겠죠?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저 그냥 딱 일곱 글자. WERBACK. We are back.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섯 글자 하겠습니다. 물 만난 물고기 하겠습니다. 그 옆에 그 물고기 그림 재밌겠다. 아니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 슈가 형은 다섯 글자네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잠시 기다려줘서 고마워요. 기다림의 끝은 왔고 우리는 다시 만났네요. 이렇게 적고 싶을 것 같아요. 슬로건 이게 뭐 탄생이 된다면 참 정말 즐거운 상상이네. 아름답겠네요. 2022년 6월 13일입니다. 2022년 6월 13일은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안 됩니다, 사실은. 맞아요. 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안 우리끼리 되고. 우리끼리 이런 걸로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측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아직 모르는 거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뭐 미래 일은 진짜 모르는 거니까. 하나 6월 2022년 6월 13일에는 진짜 다들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날이에요. 저는 뭐 우리도 우리지만 그냥 이 상황이 좀 그렇죠. 좀 뭐 종식까지도 안 바라고 그냥 뭔가 좀 많이 달라져서 어떻게든 뭔가가 여기서 나갔으면 좋겠다. 종식됐을 때는 되게 맑은 하늘에 되게 뭔가 되게 하늘이 되게 화창했으면 좋겠다. 기적처럼 봄이었으면 좋겠다. 봄.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을 탈 수 있다면 어디로 돌아가고 싶은지, 아미들은 또 어디로 가고 싶을 것 같은지. 전 파이널 콘서트. 아, 우리 잘 중인지장에서 했던 파이널 콘서트. 아, 나도 파이널. 아, 그때 너무 그때 재밌었어. 간만에 이제 한국 와서 하는 거기도 하고. 지금 만약에 돌아가면 나 진짜 떡국 사진으로 간다 또. 파이널 콘서트 한 14회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돌아가면. 저는 한 5살쯤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생 2회차 해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잘. 어렸을 때 사실 뭔가 이 배움이 조금 더 빠르잖아요. 맞아, 나도. 안 돼요, 형. 지금 가면은 형 지금 5살부터 물고 나서 샤워할 거잖아요. 영어 공부도 좀 하고 그때 돌아가면. 미래를 먼저 보면은 뭔가 약간 뭔가 지친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돌아간다면 저는 과거일 것 같고 저도 아마도 그 마지막 공연했던 그 나는 오디션만 나가면 돼. 그리고 제가 돌아가서 하면 이제 BTS랑 모여서 이제 곡 작업할 때 제가 다음 타이틀 노멀 드림이란 곡 어떠세요? 야, 좀 더 좋은 걸로 하자. 다음 데뷔 타이틀을 불타오르네로 바로 가자. 안 돼, 안 돼. 순서가 딱 있어야 돼. 순서가 있어야지, 마. 이 다 순리대로 가야 돼. 상남자가 왜 반응이 좋았겠냐. 이게 뭐 뭔가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면은 우리의 지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네. 아미들은 어디로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아미들은 그러게요. 나는 진짜 아미들이야말로 파이널 콘서트 투어를 가고 싶지 않을까? 아, 근데 아미들은 데뷔 첫 때 갈 것 같아. 아예 그냥 처음부터 보고 싶어요. 처음부터 보고 싶을 것 같고 야, 그리고 야. 아니 처음부터 가서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지 않을까? 자, 다음 키워드는? Wish Note입니다. Wish Note. 저는 있어, Wish Note라고. 진짜 있던 일들처럼 상상하고 바라면 이루어졌던 적 있는 사람? 전 있죠. 전 다 이루어졌어요. 있죠. 저는 이렇게 데뷔하기 전부터 해서 데뷔까지 그리고 데뷔 후에도 바라던 거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까지 원했어요, 지금? 네,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아, 계속해서. 아, 진짜로? 네. 고등학교 가고 싶어서 예고 갔고 서울 올라오고 싶어서 오디션 보고 왔고 데뷔하고 싶어서 데뷔했고 1등하고 싶어서 1등했고 와, 어우, 나도 그럼 지민이 형 따라가면 되겠다. 처음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는데. 아, 저는 얘기했는데도 다 이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 자신감. 자, 다 됐으면 본인이 적어본 위시노트를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저는 뭐 사실 첫 번째 위시리스트의 하나는 그냥 7명이 시간이 지나도 함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변치는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쓸 수 있는 모두의 건강이라고 썼습니다. 건강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정말 솔직하게 썼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나는 오래오래 공연을 하고 싶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가 두 번째고요. 오래오래 내 주위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빠가 되고 싶다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가 다섯 번째입니다. 저는 그냥 한 가지를 묶었습니다. 그냥 빨리 아미들과 함께 공연하고 싶고 평생 행복하게 살다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비석에 적힌 말 같아요. 저도 심플해요. 저는 딱 다섯 개의 소원을 딱 다섯 글자씩 적었습니다. 코로나 종식, 콘서트 재개, 투어를 개최, 우리의 건강, 우리의 행복. 거기 랩 같냐, 왜? 네, 이게 끝입니다. 우리의 건강, 랄랄랄랄. 세계의 평화 뭐 이런 거. 콘서트 재개? No way. 콘서트 가자. No way.
저는 뭐 사실 미래를 별로 보지 않고 과거도 별로 보지 않고 현재 살아가는 사람이라 위시리스트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적었는데 눈을 감으면 바라는 일이 뭐 이루어졌으면 뭐 이런 거 하나 적었고요. 공연하기 그리고 순간이동 가능했으면. 순간이동 너무 좋겠다. 최근에 저 점퍼라는 또 영화 봤거든요. 아 점퍼 진짜 옛날 영화 아니야? 나 운전면 왔다 되잖아. 그러면 이제 막 우리 공연할 때도 빨리빨리 다니고. 진짜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렇죠. 모두가 원할 거예요. 순간이동 가능하기. 한 명만 하면 돼요. 손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만화에서 다 손잡고 있으면 같이 이동. 근데 거기서 누구 손나 봐요. 어디로 가는 거야 우리? 가다가 저기 저 태평양이에요. 저희 막 한강공원 이런 데 떨어질 수도 있겠다. 가다가. 저는 그 되게 심플해요. 저도 오늘이라도 당장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 함께 공연을 하며 놀고 싶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투어를 하고 싶다. 세 번째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얼싸안고 이기고 싶다. 얼싸안고. 마지막 뭐예요? 꼬맹이? 그래미. 아 그래미. 꼬야 그 그래미를 꼬맹이라고 해. 자 2022 꼬맹이 노미네이션. 박시미. 박시미. 슈가 앤 박시미. 자 지민 씨 얘기해 주시죠. 저는 별거 아니고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미 여러분들과 저희가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은 너무나도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건강한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시에서 되게 디테일하다.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아미분들도 위시노트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낯간지럽긴 해도 꽤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미분들이 이제 바라는 위시노트의 내용은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요. 위버스에 올려주시면 제가 꼭 보겠습니다. 발표하세요, 발표! 추억의 물건과 기억이 이제 가득 담긴 이곳에서 우리들만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곳을 더 풍성하게 채우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있죠, 진 씨? 네, 저희도 아미를 위해 며칠을 고민하며 아미 만물상점에 맡기고 갈 물건들을 저희가 좀 가지고 왔잖아요. 아, 어떤 물건인가요? 자, 제가 가져온 물건은 정말 대박입니다. 일단은 뭐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아, 이거 저 그거 아니에요? 팬미팅 때 썼던 거야? 팬미팅 때 했던 거? 네, 와, 레전드네. 미쳤다. 이 물건을 어떻게 보면 아미랑 이게 방탄 사이에 이제 추억의 물건, 네, 추억이 있는 물건이라고 해가지고 미쳤다 진짜. 네, 저는 사실 이 곰돌이 피규어는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처음으로 관심 가지게 된 하나의 뭔가 소장품 같은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는 또 팬분들의 선물이 굉장히 소중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받은 선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거 있어요. 네, 곰돌이 피규어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아미와의 추억도 그렇고 저의 추억도 그렇고 뭔가 이게 공통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확성기입니다. 이거는 뭐 다들 멤버들도 팬미팅. 너무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항상 음악 방송 한 후에 미니 팬미팅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필수였죠. 나 쩔어 때 생각나요. 쩔어 때. 나도 쩔어 때 생각나. 아마도 우리 언제까지 했었지? 10년도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이 확성기로 사실 아미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했었던 물건이라서 그 시절에 뭔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팬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했구나라는 게 좀 뭔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추억의 물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며 이걸로 아미 한번 No battery power. 오케이. 오케이. 정 씨, 렛츠 겟 잇. 네, 렛츠 고. 아, 오케이. 아니, 저는 아미에 대한 추억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아니 뭐 방탄의 추억이라도 되죠. 이거는 이제 이게 본집에 있어 가지고 제가 스케줄 때문에 본집에 못 가 가지고 사진으로 구해 왔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아빠가 저에게 사준 시계인데요. 스위스 여행 갔을 때 이제 사온 시계인데 제가 그게 좀 많이 뜻깊어가지고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모든 사실 부모님이 주신 선물은 항상 기억하기 나름입니다. 네. 저도 시계 받았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떻게 시계를 한번 사본 적도 있는데 제일 의미가 깊었던 거는 저희 아빠가 준 시계가 제일 의미가 제일 깊더라고요. 근데 이거 안 돌아가요, 시계가. 아, 그런 맛이죠. 약간 옛날 시계는 또 안 돌아가고. 네, 그런 맛. 팔찌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땡땡 이제 볼펜인데 제가 옛날에는 모땡땡 볼펜을 꼭 지고 자야 됐었어요. 특이하다. 진짜요? 네, 저는 이게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서울 상경하기 전까지 계속 이걸 지고 잤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왜냐면은 옛날에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잡생각도 안 들고 그래서 자서. 왜 웃으세요? 아니 나는 공감이 돼서요. 아니 저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청소기 뭐... 틀고 자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진짜요? 저는 옛날 축구선수 웨인 루니가 청소기 틀고 자. 제가 이거를 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15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잤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그 모르고 이렇게 돼서 잠이 들어버리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가 이렇게 그어져 있죠. 그어져 있어요. 아... 이게 정말 잡생각 하는데 되게 없애주는 도움 많이 됐구나. 난 애착 이불이나 뭐 애착 인형 막 이런. 난 지금도 베개를 안고 자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최근이고 이거는 향초는 제가 워낙 그냥 좋아해가지고 향이 예민하죠 우리 정국이가. 이거 틀어놓고 그냥 좀 조명 어둡게 해놓은 다음에 노래 틀어가지고 앉아있으면은 기분이 매우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뽑았고 이거는 이제 요즘 노래방도 못 가잖아요. 뭐 싹 저 집에서 코로나가 아닐 때도 혼자 노래방 가서 전원이 찾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방 못 가고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좀 저절하게 노래 부르고 싶을 때, 노래방 가고 싶을 때 혼자서 노래 부르는 그런 추억이 있어요. 좋네요. 예. 네. 아, 저는 사실 이 사진을 안 꼽을 수가 없는데. 와. 사진이 우리 옛날 VF 할 때 찍었던 건데 이게 제 이제 작업실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번 저희가 방송할 때 제가 그 한번 우리 선물했던 적 있어요 팬들한테. 그때 한번 나눴었어요 아미들이랑. 그래서 이 사진을 좋아하는 게 그냥 뭔가 되게 내추럴. 전원이 꺼졌습니다. 죄송해요. 네, 내추럴. 내추럴해가지고 좋아하고요.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스픽 앵콜콘 이제 저의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건 기억나실 것 같은데 걱정 마 우리 서로 이미. 예. 벌써 또 소름 돋는다. 우리의 처음과 끝은 항상 너야. 뭐 이런 거. 이것도 뭐. 진짜 말들이 하나하나 다 주옥 같아요. 카메란 별들을 심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지금 이제 가장 뭔가 기억에 남아 있는 추억이라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진짜 찐 추억이다 이거. 진짜 이쁘다 이거는. 얼마 안 된 것 같은 되게 오래된 추억이다. 2년 거의 1년 반 됐죠. 와, 네. 더 오래됐네. 와. 저는 이 몰타에서 샀던 이 가방 있잖아요. 아 몰타. 네, 이거 아직도 가끔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진짜요? 들고, 사실 저희가 뭐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진 않잖아요. 저 심지어 저도 돈 가방 있어요. 아 그 꽁무니. 내가 산다. 나 가질 수 있어요. 나 하와이 목걸이 있다. 진짜 있다. 아 나 그 몰타에서 산 그 뭐지? 형한테 그 뭐 준 거 있었는데. 잠자리? 나 두바이 향수 있다. 와 진짜 찐이다. 두바이 향수 좀 쩌는데? 찐 있다 찐. 자 아무튼 몰타에서 산 가방. 네, 몰타에서 산 가방. 저희가 여행을 자주 안 가니까 자주 못 가니까 또 사실 이것도 어쨌든 저희 여행이잖아요. 근데 이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가끔씩 이 가방을 보면서 아 이때 우리가 그랬었지 하고 뭐 기억을 회상하고 또 아미들도 이때를 아니까 그래가지고 뭐 되게 즐거워하고 그 다음은 저희 또 달방 테니스 형. 요즘 또 진영이 테니스 진짜 열심히 합니다. 진짜 테니스 광해요 이제. 테니스 요새 그 치는데 어쨌든 또 좋은 추억 만들어주고 좋은 취미 만들어줘가지고 다음에 제이홉이랑 한 번 더 치러 가기로. 영상 한번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형 치는 거 좀 올려. 우리한테만 올려요 자꾸. 우리한테만. 자꾸 단톡방에만 올리고 자랑하라니까 또 안 해. 왜 안 해요? 잘하더만. 로그로 올려주겠다고. 이렇게. 나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실물로 볼 일이 잘 없어요. 이게 뭐냐면 나 이거 있었어. 이게 우리 첫 번째 콘서트 티켓이랑 그리고 이게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이제 파이널 콘서트 티켓이에요. 이거 정말 모르겠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저게 레드블랙? 레드블랙 말하는 거예요?
머스터. 이거 머스터예요? 레드블렛은 빨간색이야. 아, 레드블렛은 그거 돼 있어. 그거 뭐냐, 우리 기뻐 휘장이 있고. 야, 공연 자체인 거네. 형, 이거 작업실에 거. 형이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 가지고 있지 않아. 왜냐면 내가 사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뭐, 왜냐면 되게 예쁘다. 머스터. 나 최근에 이제 이래저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진들을 보면서 팬분들이 온 그거를 모아놓더라고, 티켓을. 근데 그거 보는데 너무 이쁘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야 딱 봤을 때 이거 어디 거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팬분들을 딱 보자마자 이거 언제 거네? 이거 언제 거네? 이건 진짜 팬분들의 추억이죠. 아, 팬분들이 다 모아놔. 이게 하나의 굿즈처럼 생각을 하시더라고. 왜냐면 이걸 딱 보면 딱 그때로 약간 돌아가는 느낌이 있잖아. 작업실은 안 선생님. 이거 진짜 약간 의미 있는데 이렇게 프레임 해놓으니까 예쁜데요?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이거 기억합니까? 아 뭐야 그게? 아아 아, 제가 맨날 입고 다니던 거? 이게 수가 형이 호석이 형 주고 호석이 형이 나 줘가지고 지금 아직도 연습생 때부터 입고 있던 저게 그 라이더 자켓이에요. 비땡 스튜디오 라이더 자켓입니다. 예. 물려받은 라이더. 예. 근데 진짜로 진짜 안 상했어. 아 그래? 진짜 깨끗해요. 아직도 있어요? 입고 다닌다니까. 아 진짜로? 와 대박이네요. 그리고 이거 핸드폰으로 보여드려도 되나? 이거 하나는 뭐 잘 아시는 건데 이거 뭐 저거 뭔지 몰라 이거? 우리 롯데월드 갔던 거. 아, 아 잠시만 나 안 보여. 보고 싶어. 와 제가 이거 지갑에 맨날 넣고 다니거든요. 와 저거 그거 아니야. 나 머리 폭탄머리일 때 갔던 거. 맞아. 아 이때 우리 다 검정 옷으로 갔잖아요. 다 검정 옷. 윤경만 남색 입고 갔다가 중간에 빠졌지. 아, 나 후드 입고 왔어. 맞아, 나 후드 입고 왔어. 나 그때 옷까지 기억나? 아니, 나는 어떤 옷을 입었는데? 나도 어떤 옷을 입었는데? 기억이 남는 게 이게 남자들끼리 가니까 너무 많이 타는 거야, 놀이기구. 근데 나 많이 타면 멀미하거든. 아니, 실제로 나는 멀미를... 아, 죄송한데 형 술 먹고 왔었어요. 아니, 그것도 그건데... 맞아, 소가 좋다고 빨리 갔어, 이 형. 얼굴 시뻘겠는데 왔어. 아니, 그것도 그건데 실제로 내가 타면 멀미를... 내가 우리 대구 있을 때... 맞아, 형 나 못 타니까, 이거. 우방 타워랜드라는 데 가면 거기서 막 이게 뭐 카멜백이라는 게 있어. 아... 그거 한 연속 두 번, 세 번 타면 내가 진짜 토를 하고 있어. 나 그냥 속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아, 진짜 다 기억난다. 같이 그래. 우리 그 사진도 같이 찍었잖아. 스티커 사진. 아, 그거 아직 그때 윤경이 일찍 가서 윤경만 없었어. 아. 근데 그거 얼굴이 되게 약간 뭔가 되게 이상하게 나. 형 있잖아요. 형 있잖아요. 나 있어, 스티커 사진. 야, 아무튼 이거를 이제 팬분들한테 이 실물을 보여주고 싶은데 제가 들고 올까 깜빡했어. 난 이거 티켓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아 그렇습니다. 이런 또 추억들이 또 있었네요. 와 근데 진짜. 정말 많은 추억들이 있었구나라는 게 참 실감이 되네요, 이 자리를 통해서. 예. 저는 이 영상이 이제 나가고 아미들이 보시면 저희의 새로운 것들을 되게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희가 TMI나 아니면은 이런 추억의 물건들이나 기억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되게 많이 보여질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네요. 저희 지금 8년 동안 이 많은 것들을 채웠는데 앞으로 1년, 2년 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채워질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의 물건까지 채워넣은에 빌어서 우리들의 만물 상점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정말 스페셜한 공간에서 조금은 정말 꿈 같고 현실 같은 이야기들을 또 동시에 나눠봤는데요. 사실 매직샵은 아미들이 지치고 힘들 때 찾아올 수 있는 방탄이 만들어낸 그런 선물 같은 공간이었다면 아미 만물 상점은 저희 방탄소년단이 힘들고 지친 순간 찾아온 어떻게 보면 아미들이 선물해주신 안식처 같은 공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좀 더디게 찾아올 수도 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들의 공간에서 앞으로의 바람들을 생각하며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멀리 있더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까이 있습니다. 네, 지난 8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온 이 공간처럼 네, 서로가 서로의 의지가 되어 앞으로도 아미의 만물 상점을 잘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시다. 네, 여러분 8을 오른쪽으로 뒤집으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메비우스의 T 무한대가입니다. 앞으로도 우린 영원하고 우리의 시간은 끝없이 무한하다는 의미인 거죠. 또 예전에 매직샵 주인장이었잖아요. 마무리 인사를 또 제안하겠습니다. 좋아요. 숨 모으시죠. 오케이. 방탄 방방탄 하고 아미 보라해까지 딱! 렛츠 기릿! 자, 방탄소년단과 아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방탄! 방탄! 아미!